참 아주 재밌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애기가 릴리 5g인데 어제부로 살짝 걸음이 빨라지고 오늘 사육장 안에서 제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손가락을 향해 콱 해가지고 혹시 얘가 슬슬 본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살짝 스트레스 받은 건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카톡이 왔거든요. 그냥 엉뚱하게 대답해드릴까? 이제 곧 있으면 사육장을 물어뜯고 나와가지고 질문해주신 분을 향해 공격을 해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할까요? 우리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쳐다보거든요. 애들이 제가 이렇게 사육장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애들이 갑자기 사육장을 향해 입지를 탁 해요. 탁! 그러니까 탁탁거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 친구들 말고도 뭐 파충류 친구들은 뇌에 주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생존 본능에만 충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뭐 사물이나 뭐 우리가 하는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먹인가? 먹인가? 내 새로운 짝짓기 대상인가? 내 새로운 짝짓기 대상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짝짓기 대상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능에 충실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내 손을 지금 귀뚜라미로 인식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 상태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친구들이 발걸음이 빨라지는 건 생존이에요, 생존. 친구들 입장에서 우리 손은 따뜻한 나뭇가지거든요? 네, 따뜻한 나뭇가지 혹은 포식자예요. 예, 네, 혹은 포식자, 따뜻한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핸들링을 하고 잠깐 내려놓고 있으면 애들은, 이제 따뜻한 나뭇가지에서 벗어났다. 슬슬 눈치보다 도망가야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걷다가 다다다다 이렇게 걷거든요? 아니면 어쩔 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발꼬락 여기 개코 발꼬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그건 천천히 걷다가 도도도도도 가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생존 본능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는 주인을 인식을 못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내가 너무 이게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나? 뭐 어쨌든 질문을 주셨으니 저는 똑바로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먹이인가? 하고서 무엇이지? 날 방해하려는 건가? 나의 쉼을 방해하는 건가? 나는 여기서 피해야 되는 건가? 하고서 항상 이제 예민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기들이 막 이렇게 쳐다본다. 왜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냐?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이 받는데. 받을 때마다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네, 저도 옛날에 애기들이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왜 이렇게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도 나면서 크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알면 되죠. 네. 뭐 건강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답변을 뭐라고 해줄까? 안녕하세요. 이제 곧 사육장을 뚫고 나와서 질문 주신 분을 물어뜯을지도 모릅니다. 어서 대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질문은 좀 이게 되게 웃음나는 질문이다. 이게 귀여우시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지. 본능입니다. 웃음 웃음까지 이렇게.